안녕하세요, 뮬리입니다. 이제 핫한 여름이 왔잖아요. 여름 하면 뭐죠? 바로 선크림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바르기 좋은 선크림 추천하고 선크림 사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선크림은 바로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와일드 릴리프 선스크린입니다. 수분크림으로 너무 유명한 피지오겔에서 2023년 신제품으로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을 출시했어요. 100% 무기자차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유명한 피지오겔 피부장벽 케어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사용감이 뽀송한 사용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일단 선크림이 유기자차하고 무기자차로 나뉘잖아요. 이걸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유기자차는 화학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피부 속으로 침투하면서 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피지오겔 선크림은 100% 무기자차로 되어 있어서 화학 성분이 없고요. 피부결에 막을 형성하면서 선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순한 선크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탁이 막 심한 선크림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백탁이 없고 부드럽게 피부에 밀착되는 텍스처로 마무리감도 산뜻해서 더 좋더라고요. 보통 남자분들이 선크림이 끈적거린다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안 바르고. 근데 선크림은 정말 누구에게나 필수템인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사용감이 굉장히 산뜻하고 가볍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거는 피지오겔에서 나온 만큼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피지오겔만의 바이오미믹 테크놀로지 적용 포뮬라에 자외선 차단 기능을 더해서 진정 보습 효과도 뛰어나고 자외선 차단도 잘 되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마일드 더마 코스메틱 처방인 만큼 여린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겠죠. 또한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해가지고 민감성 패치 테스트, 안자극 대체 테스트, 피부 자극 테스트, 하이포 알러제닉 테스트를 끝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이에요. 이렇게 피지오겔 선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선크림 바르는 방법을 보러 가실까요? 이제 선크림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선크림을 500원짜리 동전만큼 짜서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동그랗게 500원짜리로 짜면 조금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짜줍니다. 이게 딱제 얼굴에 맞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똥똥, 똥똥똥. 이렇게.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양을 짜서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레이어링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이 하나 들어가자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킨케어를 바를 때. 근데 스킨케어 바를 때, 이렇게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결을 따라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선크림 바를 때 얼굴만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용 하나도 없거든요? 꼭 목에도 발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목에도 꼭 감지 말고 선크림을 발라주시고요.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왜 어렸을 때 목에 선크림을 잘 열심히 바르지 않았을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지금 목하고 얼굴하고 엄청나게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색이. 그리고 목 뒤에도 꼭 발라주셔야 돼요. 이목 뒤가 진짜 잘 타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선크림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이렇게 실천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손가락 두 마디,
9번 레이어링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다는 점 알아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까먹어서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제 주변 친구들도 생각보다 실천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선크림만 이렇게 바르고 나갔다고 하면은, 폼클렌징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선크림만 발랐더라도 꼭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1차 세안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크림이 녹거든요? 그냥 폼클렌징만 하면은 선크림에 잔여물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기자차 성분이어서 덜하는데 유기자차 성분은 피부 속으로 침투되니까 꼭꼭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순한 선크림이더라도 세안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럼 이렇게 오늘 여름철 선크림 추천부터 꿀팁 사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피지오겔 선크림 이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순한 처방으로 민감하고 여린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찾으시는 분들. 두 번째, 100% 무기자차 선 제품으로 산뜻하고 뽀송한 사용감을 찾으시는 분들. 세 번째, 장시간 피부가 햇빛에 노출이 되면 건조해지시는 분들. 네 번째, 햇빛을 쬐면 피부가 UV 자극으로 인해서 민감해지시는 분들. 다섯 번째, 답답하거나 무겁지 않은 선크림을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저희 피지오겔은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하고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후기가 많은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런 브랜드에서 만든 선크림이니까 얼마나 믿고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순한 선크림인지 아시겠죠? 저는 정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선크림 잘 바르는 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꼭 여름철 선크림 잘 챙기시고 피부 건강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